안녕하세요. 이리TV입니다. 오늘은 맥이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. 편하게 영상 시청해주세요. 현재 맥이 킹은 두세 배 커진 상태입니다. 사료 적응도 잘 돼서 더 이상 물고기를 안 잡아줘도 되는 상황이죠. 처음 맥이를 잡아서 사육한다면 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. 가장 크기가 작은 맥이일수록 저처럼 사료 적응시키기 편합니다. 처음 우리 매기킹이 왔을 때는 5-6cm 정도였는데 많이 커졌죠. 지금은 12-14cm 정도 되네요. 매기 먹이는 크게 생먹이 사료가 있는데요. 생먹이로는 물고기, 지렁이를 먹입니다. 생먹이를 먹일 때는 매기 입부터 매기 중간까지의 크기의 먹이가 적당한데요. 먹이가 너무 크면 소화를 못 시켜 다시 토해버립니다. 소화가 안된 먹이는 수질에 정말 안 좋습니다. 지렁이는 보통 다 먹지 못해 수질이 안 좋아져서 물고기를 일주일치 정도 넣어주면 좋습니다. 지렁이는 급할 때만 먹이시면 됩니다. 적당한 크기의 물고기를 육식물고기와 함께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보통 하루에 한두 마리 정도 먹으니 10마리가 적당합니다. 매기가 사냥 실패 시 먹이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빨리 죽은 물고기를 건져줍니다. 사료는 육식어 전용 사료를 구입해 먹이시면 되는데요. 야생 매기 사료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10cm 이하 매기를 키우는 게 적당합니다. 생먹이를 먹다 사료 적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. 처음 생먹이를 먹이고 마지막 날로부터 3일 동안 먹이 급여를 중지합니다. 4일차에 사료를 작게 잘라 급여합니다. 2-3일 소량만 급여한 후 먹이 활동을 하면 크기에 맞는 사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2-3일이 지나도 먹이를 먹지 않으면 계속 생먹이를 먹여야 합니다. 중간에 생먹이를 급여하면 매기가 사료를 먹지 않습니다. 사료도 매기가 먹는 과정에서 부서지는데 수질이 안 좋아집니다. 그래서 저는 직접 사료를 만들어 먹이고 있습니다. 날 잡아서 최대한 배스를 많이 잡아옵니다. 히트. 오. 작다 작다. 30cm 배스를 잡으면 3달 먹일 수 있습니다. 생물교육구에 이렇게 작은 녀석들이 모여있네요. 외래종 배스도 퇴치하고 일석이조죠. 오, 히트. 오, 작다. 작은 배스 한 마리. 야, 뭘 이렇게 많이 먹은 것 같아. 이날 가서 내년 봄까지 먹일 식량을 가지고 왔습니다. 히트. 와. 블루길도 가능합니다. 우와, 와, 힘 좀 쓰네. 이렇게 잡아온 배스를 손질해 냉장고에 얼려주는데요. 상온에서 녹여서 급여해주시면 됩니다. 우리 집 매기킹이 엄청 좋아합니다. 부스러기가 안 나와 수질 오염도 걱정 없죠. 매기 응가도 거의 안 나옵니다. 한 덩이씩 먹이는데 오늘은 다섯 덩이를 넣어줬습니다. 볼수록 우리 매기킹 신기한 것 같네요.
커지면서 경계심도 같이 늘어났습니다.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면 돌 사이에서 나옵니다. 정찰 한 바퀴 하네요. 너무나 먹고 싶은데 잘 참는 모습입니다. 이제 나오네요. 앙! 큰 거 하나 먹고 다시 귀가하네요. 매기킹 배가 빵빵해졌습니다. 오, 또 나왔습니다. 산책 다녀왔군요. 배부르 당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 안녕.